맺지 못할 사연 두고 떠난 친구를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네. 같이 못 갈 붉은 친구.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 방송 크리에이터 박우영 인사 올립니다. 출석! 오늘도 인터뷰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후원도 지금 많이 들어있고, 회원가입도 많이 되어 있는데, 명단은 다음에 부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훈단체 그 좌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훈단체가 좌파가 이렇게 많으면 보훈단체로서 그걸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그 여하종 회장도 말이지,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좌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뭐 뼛속까지 뭐 우파라 그러는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가짜 우파, 좌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제 뼛속까지 우파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서른위원을 만나고 서른위원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뭐 1,261만 원이라고 준다 하니까 어떻게 받아내가지고 자기 좀 채통도 살리고 실적도 올리고 하려고 이제 그런 거는 뭐 이해는 해요. 전우들을 위해서 좌파인 척, 그 당시엔 또 좌파 세상이고, 지금 좌파가 국회의 169석, 170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없죠. 언제 제가 봐도 그건 뭐 협조를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좌파가 절대로 이 보수 단체에 지원 안 해줍니다. 좌파 단체 그 뭐 비 무슨 뭐 단체까지도 말이죠. 수십억 수백억씩 다 지원해 주는데 보훈단체는 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왜 내가 지원 안 해 준다는 이유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우리 보훈단체나 전 뭐 정부 어느 단체나 다 이 민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감시 체제를 다 국방부까지도 심지어는 민간인이 말이야 국방부 장관도 말이야 불을 내리고 말이야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좌파의 조직을 가지고 그 보훈단체 우리 보훈처에도 말이죠. 우리 본부 아닌 일반, 그 일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전우들 공직 심사를 했어요. 공직 심사하는데 다 간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그 뭐 6급 받던 것도 뭐 7급 주고, 5급 받던 것도 뭐 6급, 7급 주고 말이죠. 4급 받던 사람도 뭐 5급, 6급 주고, 또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문재인 정권 와서 갑자기 그랬거든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전부, 그, 조정관, 옛날에 그, 저, 안기부의 조정관들이 각 그 단체나 공무원들, 그, 국가기관에 다 나가가지고 조정하듯이 조정관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정관들이, 전부 그렇게 깎아내는데, 우파단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좌파단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우파단체에는 무조건 깎아내린 게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 보훈부 안에도 지금, 상당히 뿌리 깊이 지금 이제는 백해 있어가지고 그걸 척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훈부 장관이 됐으니까, 이제 장관 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장관 됐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차관급들을 이번에 대폭 물갈이 한다고 그러니까, 차관급들을, 장관급들을, 장관급 같이 이제, 해가지고, 장관들은 뭐, 하면 또 무슨 국회에서 청문회니 뭐니 해가 또 시끌시끌 해가지고 말이야, 막 또,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또 정권 시끌게 만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잘한 것 같아. 장관들을 그래 놔놓고, 병에 놔놓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될 거야, 아마. 시끌게 또 청문회 하기 말고. 뭐,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나 이제 할지 몰라도, 그전에는,
차관들은 말이지 그거 안 받잖아요. 저 차관들은 뭐 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들을 장관급 같이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전체 그 부서를 좀 총괄하려고 그런 것인데 장관이 하는 것보다 낫죠. 차관이 하는 것이 장관은 참 대외적인 또 체면도 있고 또 좌우파 간에 서로 균형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즉 앞이 못 나섰는데 그 박민식 그 장관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차관을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이제 두고 아주 해가지고 보훈부 내에 좌파 척결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총선에서도 이기 힘들고 우리 그 내가 카톡에도 들어가면 말이에요. 우리 전우들도 좌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골수 좌파들. 그 좌파들이 그냥 뭐 일일이 시비 걸고 나한테도 뭐 시비 걸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욕 각설이 아니면 별 소리 다 하면서 말이죠.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카톡 일체 안 봅니다. 카톡에 단체 단톡방 절대 내가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 뭐 들어가봤자 에? 좋은 소리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몇 사람이서 불과 한 서른 어대 사람이서 말이죠. 이방 저방 다 다니면서 아주 그냥 분탕질을 다 하기 때문에 카톡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카톡방을 내가 개선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다 실패했어요. 카톡방에 우리 전우님들 카톡방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카톡방에 나가게 하세요. 그 카톡방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 보상도 받기 힘들고 특별법 만들기 힘들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월저 미국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산당 그 베트남 그 공산당을 그 하고 부식 때려부시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애교를 떨고 가서 뭐 후원을 해주고 뭐 별짓 다 해도 절대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저기 인정 안 해줍니다. 저거들 저거 새끼들도 미국 살리기 힘들고 저거 저 좌파들도 말이죠. 그냥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 다 지금 저 후원금 끊고 이런 판에 우리한테 신경 쓸 생각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정신들 차리세요. 전부 정신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 우리 전원 중에는. 뭐 물론 내가 이게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도 말이죠. 아 내가 하라고 하는 뭐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뭐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좌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그 나에게 제동을 걸어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하는데도 제동 걸고 저 지연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뭐 어떻게 사단법인 설립하는데 뭐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좀 싸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그냥 그 행정사한테 맡기려면 한 250만 원, 돈 100만 원, 150만 원 더 들어가도 제대로 맡겨야지. 이게 아주 그 보니까 야비하게 말이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믿으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그 내가 아까 노래도 불렀지만은 같이 못 갈 붉은 친구. 카톡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생들도 우리 군대 동기들도 못 믿어요. 군대 동기들을 보면 좌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좌파 아니라도 또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 뭐 내가 유튜브 하고 뭐 이러니까 잘 나간다 뭐 잘난 척 한다 뭐 이렇게 미워해 가지고 그런지 뭐 우리 동기들은 구독 좋아요 이게 우리 동기들은 진짜 안 해줘요. 웃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동기 동창이면 말이야 구독 좋아요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건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아, 뭐, 카톡방에 올리는 것도 싫어. 아예 그냥 뭐, 올리면 뭐, 난리를 치고 말이죠. 왜 이런 거 올리냐고 그러고 말이죠. 주구들은 막 이것저것 다 올리면서 내가 하나 올리면 난리가 나. 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철이 들었어. 야, 이놈들 내가 동기생이고, 동창생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게 친구가 아니다. 전우도 아니고, 믿을 놈 없다. 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예 전부 다 인연 끊기로 했어. 이런 놈들하고 말이야, 대화를 할, 아니, 전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말이야, 도와주고 말이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는 놈 친구입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건 난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 저놈도 그런데 우리 동기생들도 그런데 어이가 없어가 우리 친구들 저놈들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 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인데 왜 그런 그런 심보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미같이 못갈 붉은 친구가 아니고 이상한 친구. 하여튼 내 사람 살면서 내가 80년 동안 살면서 야 이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을 덜 살았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구나. 믿을놈 없구나 하는 거를 이제서 깨우칩니다. 이제서. 이제서 이 80대에서야 겨우 깨우쳤어요. 에? 그래서 이제 좀 나도 생각을 굳게 맺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 그 참 정성을 쏟고 나 나름대로 시간을 배려 그 바쁘고 엄청나게 시간 저는 진짜 제만큼 바쁜 사람은 없는데 그 바쁜 시간 중에도 친구들하고 약속 뭐 동기 모임이니 뭐 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루도 반갑지 않아. 나는 반가운데 저거는 나를 안 반가워해. 그럼 내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바보 내가 바보 멍청이야 지금까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세월을 지나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 내 억울한데 뭐 세상이 또 그런 거니까 뭐 이해는 해요. 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꽁하거나 뭐 이렇게 딱 기분 나쁜 걸 딱 끝나는데 끝날 건 끝나더라도. 이제 못 믿을 놈들은 이제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 쳐다보면 내가 사람 얼굴 보면은 옛날에는 뭐 좀 잘못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해도 에이 뭐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야. 80대 보니까 절대 못 믿을 놈은 못 믿고 끝내려면 끝내야 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험불량하고 시행령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우리 유족에 대한 것도 이제 뭐 하는데 나 한번 유족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유족관계, 가족관계 이걸 우리가 국가유공자법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참전유공자법만 계속 봤는데 오늘은 국가유공자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 예, 목적은 뭐 비슷해요. 뭐 약간, 그걸 희생하거나, 뭐 이렇게 뭐 희생했다. 우리, 헌신, 뭐 공헌, 뭐 이런 거. 그것도 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 참된 유공자법에 이게 없습니다.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능인데 이바지할 목적은. 근데 유족 또는 가족 예우도 여기 차별이 있어. 이 차별이 어디 있냐면은, 예우의 기본 개념, 개국정신을 전몰공경, 전상공경, 전몰공경, 전상공경, 비롯한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의 자손들의 순관 애국정신의 기관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거 국가유공자법을 옛날에 읽고 안 읽었었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정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유공자 애국정신을 기르고 이를 개성 발전시키며 기본인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거는 바로 이 근거에 지원해 주는 거. 국가유공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이를 개성 발전시키며 제2의 기본임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에게, 참전명예수당 중에 명예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게 참전유공자만 주는 게 아니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군인, 경찰 공무원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그리고 전상공경,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 상의를 입고 전역 퇴역 소집을 포함한다. 순직 군경, 뭐,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공산공장,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에서 국가의 수업, 또는 군대가 축구하다가 다친 사람이 공산공장에, 순직공장이나 뭐 전산공장이 아니고, 이건 또 축구하다 다쳐도 공산공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근데 무공수훈자도 말이죠. 내가 이거, 옛날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되기 전에, 참전유공자 상이 되기 전에 무공수훈자 가지고, 기차를 타니까 기차를 못, 할인을 안 해줘요. 이거 무공수훈자도 안 해줘요. 그런데 무공수훈자뿐만 아니라 6.25 참전이나, 우리 월남 참전, 참전유공자도 안 해줍니다. 버스는 이런 거 안 해줘요. 이게 유공자가 아니에요.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는 뭐, 무공수훈자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데, 그게 뭐, 무공수훈자에 또 보국수훈자들이 전부 가입돼 있어요, 지금. 보국수훈자에 따로 없어요, 이거. 그래서 6.25 제1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예, 참전유공자는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 여기에 보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하고, 유공자 월참하고 6.25죠. 고열제 후유증 및 화재 지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참전유공자야. 그 4.19 혁명 사망자. 4.19 혁명 부상자. 혁명 공로자. 이 공로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로자, 우리는 월남 참전 공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 월남 참전 그냥 유공자, 건국포장 받은 사람? 4.19 혁명 공로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또. 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도, 공상공무원, 이거 이제 축구하다가 준 사람, 다친 사람이 이 근무원인데,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예?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의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또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유족이나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부모, 성인 및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만 정해놓은 거지, 범위라고 해서 이 사람 인정,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범위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있다. 자기 있는데, 어디에 자기 있느냐? 상위 1급부터 6급까지, 7급은 해당 없고, 고엽제도 해당 없고, 참전유공자 해당 없고, 이런 식으로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전, 월남 파월 장병, 가족회, 또는 유족 또는 가족, 그 유가족, 유가족이 맞는 거구만, 예. 유족 가족을, 유가족이라 그러네. 유족만, 가족, 유가족이라면 유족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관을 최종 이제 검토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는데, 지금 이, 뭐야, 행정사가 또 말이죠. 은근히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행정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 하면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골치 아파. 쉬운 일이 없어. 야, 나 이거 처음을 해보는데, 이거. 나 이렇게까지, 사람 피곤하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쉽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3천만 원 정도, 최소한 3천만 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 뭐 다 빼고, 그냥 그 순수하게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건 뭐 비용을 어떻게든지 마련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협조들이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뭐, 업무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각 뿌리치고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면이, 지금 벌써 이게,
보훈부에도 내가 저기 전관을 넣어봤더니, 일단 뭐, 반투 합격 한 식으로 다 이야기 다 됐어요. 그런데, 막상 넣으려고 보니까, 이 또, 이 행정사가 또 말썽을 부려. 이참하든 골치 아프다. 다 살다가 별의별 꼴을 다 보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애를 쉽진 않습니다. 일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쉽진 않다. 저는 왜 빨리 안 오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정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일단, 시작 제대로 이제 스타트만 되면은, 금년, 한 3, 2, 3개월, 2, 3개월 안에 끝내야 돼. 그래, 금년 안에, 법안을 상정시켜야 돼요. 참전, 파월 양병, 가족, 유가족해법을, 유가족 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는 방법은 제가, 비밀의 문을,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자물, 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이 또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깜깜한데요. 우리 정석희 회장님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지금 저, 필리핀에 또가 계시, 동남아 지금 돌아 계시는데, 필리핀에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오신다니까, 이번 주에 오시면은, 회장님이라도 여기 계시면 빨리빨리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할 텐데, 회장님이 한 일주일 막 보름씩 이렇게 해외 나가서, 뭐, 우리 장군들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한미 관계도 만나고, 또 교회 뭐 이렇게 장로 또 이렇게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셔. 나보다 한 살이 많으신데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 나는 그렇게 체력이 딸려서도 못하는데, 굉장히 체력도 좋으시고, 인맥도 넓으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손발 맞으면 안될게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걸 해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 일이 만만치 않아요. 쉽질 않아요. 둘이가 합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법무부나 보훈부가 이제 또, 부가 됐기 때문에, 보훈부하고 또 협조가 잘 되면은 또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3단계까지만 통과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이다. 금년 안에, 해결될 것이다.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때는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총선이 즉 총선. 근데 지금은 법안 만들어가지고 저기 발의하고 상정하는 데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통과시키는 거는 현재 민주당이 167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는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그 전에 모든 작업을 끝내놓고 내년 4월 10일 날 이제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가 되면은 여소야대 상황이 여대 야소를 여소가 됐을 때 가능해요. 또 여소야대가 되면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좌파 척결, 좌파들부터 먼저 우리 전우들 사회 안에서부터 정화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좌파, 저는 여러분 재팔 좀 정신 차리고 반대라도 하지 말아 주시고 전우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